랜선에서 여러분 꿈속까지 여러분의 달달한 밤을 책임질 성우 송준석의 ASMR 아름다운 밤 보내세요. 태호에게 나는 누구일까? 대부분의 사람들 눈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늘 그러했고 앞으로도 사회적 지위를 결코 가질 수 없는 간단히 말해 바닥 중에 바닥인 별 볼 일 없고 유쾌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이 모든 게 틀림없는 진실이라 해도 언젠가는 나의 작품을 선보이고 싶구나. 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내가 마음속에 품은 것들에 화가의 삶에서 죽음은 별것 아닐지도 몰라.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별을 바라볼 때마다 늘 꿈꾸게 되지. 왜 우리는 하늘의 불꽃 가까이 다가설 수 없을까? 혹시 죽음이 우리를 별로 데려가는 것일까? 늙어서 편히 죽는다면 저기로 걸어갔을 거라며 스스로에게 말하곤 하지. 늦었으니 이만 누워야겠어. 잘 자렴. 행운을 빌게. 악수를 건네며 사랑하는 빈센트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1882년 1월 7일 고흐가 태호에게. 인과 신, 두 아들에게 주는 글. 너희는 아직 나이 어리고 또한 나와 반말이나 되는 먼 곳에 떨어져 살아 좀처럼 얘기해 줄 수도 없구나. 하지만 그간 내가 겪은 일들을 간략하게 적어 동지들에게 맡겨두었다. 장차 너희들이 장성하여 아비의 겪은 일들을 알고 싶은 때가 되거든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한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 형제가 장성했더라면 부자간에 서로 따뜻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만족할 수도 있으렴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구나.
내 나이는 벌써 53인데도 너희들은 이제 겨우 10살, 7살의 어린 나이들이니 너희 나이와 지식이 점점 불어갈수록 나의 정신과 기력은 쇠퇴할 뿐이겠구나. 게다가 나는 이미 외놈 원수들에게 선전포고를 해놓고 지금 사선에 서 있는 몸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써두려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결코 너희 형제로 하여금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너희도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만큼 동서고금의 많은 위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을 선택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장차 크더라도 아비의 일생 경력을 몰라서는 안 되겠기에 이를 간략하게나마 적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벌써 오래된 일들이라 잊어버린 것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러 지어낸 것은 없는 만큼 믿어주길 바란다. 1929년 대한민국 11년 5월 3일 중국 상해에서 아버지가